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 장면 진짜 웃겼다. 베스트 씬 있어요? 기억나는 씬. 아직도 기억나는 거. 너무 근데 매회마다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. 재미있었어요. 그리고 매회마다 NG도 아, 그래요? 많았고. 예. 기억나는 근데 NG 장면 있어요? NG 장면은 그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아주 추운 산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동엽 씨하고 저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어요. 근데 와인잔을 뒷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키스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차에 앉았는데 이 와인잔이 깨져서 엉덩이에 막 유리가 박히는 그런 장면이 작가님들 참 기발하시죠. 네.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예,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갖고 계속 엔진 나고 그쵸. 예. 정작 키스는 하셨어요? 아니요, 키스는 안 했는데 그 당시 신동엽 씨가 제 머릿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내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꽉 쥐면서 쥐어뜯었던 그런 그런 건 기억이 나고. 짓궂게 막 했던 그런 거 장면 야, 생각나네요. 네. 제가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입니다, 그죠? 나이가 예. 나오네요. 어때요? 받아들여야죠. 받아들여 네, 주시기 그럼요. 바라겠습니다. 예. 받아들여야죠. 그래도 희진 씨 저보다 동생이잖아요. 아, 네. 정말요? 그럼요. 우리 동생 우희진 씨 함께하고 있어요. 김영철의 퍼 FM 특집.